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데일리맵의 오현진 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지난 주말 사이에 그래도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이 타결이 됐고요. 우리 증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부정적인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팀장님께서는 우리 증시의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사실은 부채 한도 협상 타결됐기 때문에 오늘은 증시가 긍정적일 수 있다라고 봐도 대부분 시장이 예상하고 있었던 건또 맞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상승 추세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는 모멘텀까지는 안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좀 지지부진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그래서 6월 달에 또 예정된 이벤트들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투자에 대한 힌트를 찾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이벤트들 있는지 차례대로 한번 볼까요? 네. 먼저 이제 6월 FOMC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수 있겠죠. 주목할 부분은 금리 동결 가능성이 예전보다 훨씬 더 올라왔다라는 부분입니다. 금리 인상을 더 해야 된다라는 위원들의 의견도 여전히 있기는 한데요. 현재 시점에서 멈춰야 된다라는 의견도 많습니다. 지금 경제 지표가 위축되고 있기 때문에 금리가 동결이 된다면 피벗 기대감이 확대되면서 시장은 조금 안정화된 그런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요 일정들 하나씩 살펴보면 우선 미국의 ASCO 시카고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유방암과 자궁경부암 관련해서 활발하게 신약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혈액암 분야에서 많은 발표들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ASCO의 결과들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애플의 WWDC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애플 세계 개발자 회의라는 건데요. iOS와 아이패드 맥 이런 부분에 탑재될 최신 기술이라든지 트렌드를 좀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시장의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관련된 제품들도 선보일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구글이 6월 달에 처음 폴더블 폰을 공개를 합니다. 이름은 이제 픽셀 폴드입니다. 굉장히 비싼 가격 때문에 시장의 우려감도 높기는 한데 그래도 대기업들이 폴더블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는 것은 폴더블 폰 시장의 외형 성장 기대감으로 연결되니까 한번 주목해 볼 이슈다라고 보고요. 끝으로 내부적으로는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의 정기 변경이 예정돼 있습니다. 6월과 12월 두 차례 정기 변경이 진행이 되고 다음 달에 이제 진행이 되니까 이 부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보니까는 외신에서 뉴욕 증시가 쉬어가는 사이 어떤 뉴스가 좀 있나 봤더니 아스코 이야기가 가장 많더라고요. 아무래도 최근 뉴욕 증시에서 바이오주가 살짝 움직이는 흐름을 또 보여주고 있기도 하고 보니까는 비만 치료제 쪽이 최근에 엄청 핫한 이슈더라고요. 아스코에서는 이번에 우리 기업들은 또 어떤 기업들 참여하는지 어떤 이야기를 나올지 궁금한데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네, 이번에 한 400개 정도의 제약 바이오사가 참여를 하거든요. 때문에 규모 면에서는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얀센이라든지 MSD를 비롯한 업체들이 암 관련된 연구 성과들을 많이 발표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시장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가장 주목할 부분은 루닛이라는 기업의 참여인데 이 기업은 제약 바이오주는 아니고요. AI 기업인데 의료 AI에 전문화된 기업입니다. 예전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신약 개발에는 엄청난 비용과 엄청난 기간이 필요하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획기적으로 줄여줄 수 있는 것이 AI다. 실제로 AI 기술을 제약바이오사에서 많이 도입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루니처럼 AI 기업들이 앞으로 이런 암학회에 많이 출연할 가능성이 높아요. 최근에 이제 AI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괜찮았고 반도체 기업의 주가도 좋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제약주와 AI주 아예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했지만 최근에는 이런 연결점이 계속해서 생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제약주의 순환매로 연결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꼭 체크를 하셔야 될것 같고요. 또 다수의 국내 기업이 신약 임상 데이터를 공개를 합니다. 유한양행은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 임상 성과를 공개를 하고 한미약품, 면역 항암, 신약 후보물질 데이터를 공개를 하고요. ASCO 관련주로는 이제 중소형주 중에서는 제가 제넥신 한 종목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신약 파이프라인을 굉장히 풍부하게 좀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빈혈 치료제라든지 림프구 감소증 치료제 관련해서 파이프라인 4개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AI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신약을 개발하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이번에 ASCO에서 주목받을 수 있다는 부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 기업이 이제 적자 기업입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장기간 가져가기보다는 일단 현재 차트상은 거의 바닥이니까 매수를 해두셨다가 ASCO 관련한 모멘텀으로 한 차례 움직임이 나오면 매도를 하는 이런 트레이딩으로 보시면 좀더 유리하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또 이제 개발자 컨퍼런스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빌드 2023이 개최가 됐었고 이제 애플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서 어떠한 이야기가 나오는지 우리 증시에도 정말 중요하거든요. 네. 사실 시장의 주도 섹터가 여기서도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 어떻게 보세요? 네, 애플 같은 경우 시가총액이 너무도 큰 기업이기 때문에 국내 IT주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캘리포니아에서 6월 5일에 진행이 됐는데 역대 최대의 규모입니다. 그래서 애플 플랫폼의 다양한 기능들 좀 선보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아이폰 기반의 애플 생태계 구축이 본격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즘에 애플이 하고 있는 광고를 보면 보안에 엄청나게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보안에 민감하다라는 부분들을 알 수 있고 아이패드라든지 뭐 애플 워치, 그다음에 맥이라든지 뭐 아이폰 연동성이 굉장히 좋잖아요. 4차 산업이라는 것은 연결이 핵심이다라는 말씀을 예전에 드린 적이 있어요. 모든 것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데 이 연결고리 하나에 문제가 생기면 모든 정보가 다 해킹이 되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안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앞으로도 이제 애플이 이 부분에 계속 포커스를 맞춘다라고 한다면 보안업체의 밸류에이션이 향상될 수 있는 요인이니까 이 부분도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아이폰 15에 관한 힌트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아이폰 관련주는 뭐 대표적으로 LG 이노텍이 또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아이폰 15에 관한 힌트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애플 관련된 부품주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언급 나오는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주목해 볼 게 이제 애플이 처음으로 MR 헤드셋을 공개한다라는 겁니다. 2014년에 애플워치가 공개됐고 10년 동안 하드웨어에 대한 발표는 없었는데요. 10년 만에 새로운 하드웨어가 출시된다는 데 의미가 있고 올해는 아마 미국에만 출시가 되고 내년부터 한국이라든지 다른 나라에 수출이 될 것 같은데 이 프로젝트에 1,000명 정도가 참여를 했고 개발 기간이 7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대감이 엄청나게 높다라고 볼 수 있겠죠. 가격도 최대 $3,000 정도로 이제 350에서 400만 원 엄청나게 비싼데 어쨌든 뭐 애플 제품 비싼 건 하루 이틀 얘기는 아니니까요. 그래서 호응도에 따라서 AR이라든지 뭐 VR 관련주가 움직일 수 있으니까 애플 헤드셋 어떻게 나오는지 이것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헤드셋 있고 애플 아이폰 관련주 있고 보안 관련주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어느 쪽이 좀 가장 주가 탄력이 좋을 거라고 보세요? 지금 아무래도 이번 개발자 회의에서 가장 주목하는 게 헤드셋이기 때문에 IT 부품된 관련주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헤드셋이라고 해서 헤드셋 관련주만 따로 묶여 있는 것이 아니고 IT 부품주가 전체적으로 묶여 있는 것이 맞거든요. 어차피 헤드셋도 아이폰을 통해서 연동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헤드셋이 잘 팔린다는 것은 아이폰의 가치가 그만큼 올라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이폰에 부품을 공급하는 앞서 말씀드린 뭐 LG 이노텍이라든지 뭐 BH 이런 종목들이 조금 더 주목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애플 개발자 회의는 아무래도 6월 들어서 가장 중요한 이슈로 부각이 될 것 같고 관련된 뉴스는 계속해서 따라가 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폴더블폰 관련주도 좀 짚고 갈 텐데 앞서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구글에서 처음으로 이제 출시를 하고 기대감이 굉장히 큽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픽셀 폴드라는 제품인데 겉모양을 보시면 갤럭시 폴드랑 굉장히 좀 유사한데요. 이게 지금 한 250만 원 정도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비싼 가격인데 공식 출시는 6월 말이지만 지금 인터넷에서 선주문을 받았는데 매진이 됐다고 합니다. 물론 아마 초도 물량은 별로 안 뽑았을 거예요.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제 매진이 됐다라는 걸 보면 그만큼 시장의 관심이 어느 정도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폴더블폰 시장 경쟁 심화에 대한 우려감도 있지만 지금은 동반 성장에 좀 더 무게를 두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뭐 구글, 그다음에 모토로라, 레이저 40이라는 폴더블폰 곧 출시할 것으로 보이고 중국의 화웨이, 오포 굉장히 많은 폴더블 스마트폰을 출시합니다. 삼성전자의 글로벌 폴더블 스마트폰 점유율이 과거 한 8, 90%에서 지금 60%까지 떨어졌고 앞으로는 더 떨어질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것은 폴더블 시장이 그만큼 커지기 때문에 많은 업체들이 출시를 해서 점유율이 떨어지는 것이니까 이 부분을 뭐 우려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올해 글로벌 폴더블폰 출하량은 전년비 55% 성장한 1,980만 대가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빠른 속도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폴더블폰 부품주 꾸준히 보셔야 될 것 같고 또 삼성전자가 연내 폴더블 태블릿을 공개할 것 같아요. 이 IT 팁스터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이게 삼성전자의 제품들의 뭐 스포 네, 이런 것들이 올라오는 사이트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주장하기를 올해 말 정도 갤럭시 Z 탭 하반기에 언팩에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접는 태블릿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밝혔어요. 이게 이제 실제로라고 한다면 이제
그 폴더블 폰뿐만 아니라 폴더블 태블릿 시장 성장감도 기대감이 높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폴더블 관련주들 꾸준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심주로는 이제 대표 종목이죠. 네, KH바텍 말씀을 드릴게요. 뭐 폴더블 폰 시장 확대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고 이 접는 부분이죠. 네, 경첩 힌지를 개발하는 업체입니다. 기존의 U타입 힌지가 물방울 타입으로 바뀌었어요. 이렇게 되면은 내부 주름도 개선되고 조금 더 정확하게 접힙니다. 근데 이 물방울 타입 힌지가 기존의 U타입 힌지 대비해서 50% 정도 비싸요. 그래서 KH바텍의 매출과 영업이익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꾸준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 증시에서는 코스피 200 그리고 코스닥 150 정기 변경이 진행이 되는데 종목들의 변화는 이미 뭐 거의 예측이 된 상황입니다. 네. 어떤 것들 좀 볼만한 것들 있을까요? 네, 일단 코스피 200에 신규 편입되는 종목은 금양과 코스모 화학입니다. 둘 다 2차 전지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코스닥 150도 포스코 엠텍이라든지 어반 리튬을 비롯해서 2차 전지 업체들이 많이 편입이 돼요. 그래서 2차 전지 업체들의 위상이 이전보다는 훨씬 더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보통은 지수에 신규 편입되면 인덱스 자금 유입될 수 있겠다. 이런 기대감이 있는 게 일반 적인데 이번에는 오히려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공매도 제도가 그 코스피 200이랑 코스닥 150 종목에 한정된 채로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이 종목들의 공매도가 안 됐었는데 지수가 편입이 되면 공매도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수에 신규 편입될 때는 기대감이 높은 상태에서 편입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어요. 실제로 금양이라든지 코스모학이 최근에 주가 조정이 있었지만 밸류적으로 부담스러운 위치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수에 편입되면서 공매도가 쏟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에 신규 편입되는 종목들은 주의하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이번에 편입되는 종목들을 매수 관점으로 보시려면 그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의 자금 흐름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코스닥 150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 자금 규모가 1.7조 원, 1년 전 대비해서 10% 이상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인덱스 펀드를 드는 분들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로 자금이 많이 들어와야 지금 편입되는 뭐 금양이나 뭐 코스모화학, 어반리튬 이런 종목군에도 수급이 들어오고 주가도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기 때문에 지수에 신규 편입되는 종목들 일단 주의를 하시고 장기적으로 인덱스 펀드에 자금이 많이 들어오면 그때는 좀 관심권에 두고 보셔도 괜찮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관련 종목들도 짚고 왔고요. 지금까지 이데일리 맵의 오현진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